아, 오셨어요? 네. 고양이가 또 사료를 또 토했네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회사 때문에. 내일은 꼭 가봐야겠네요. 바쁘시면 제가 데리고 다녀올게요. 봉남이한테 얘기해서 알바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갈게요. 됐습니다. 계약 조항에도 없는 일인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가면 되니까요. 아, 네. 오늘 버스 타고 퇴근하셨나요? 네? 버스 타고 오셨냐고요? 집에. 아, 근데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 퇴근하셨나 봐요? 네. 아, 전 누나 데려다 주러 왔어요. 밤길에 혼자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데려다 주지 마십시오, 앞으로. 네? 그쪽이 데려다 주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데려다 주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위험한 사람 같아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서 도피하는? 그 단어가 많이 불편하셨나 보네요. 난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오토바이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지. 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요. 그쪽이 아니라. 아니죠. 그건 나나 그쪽이 아닌 지호 씨가 결정할 문제죠. 우리가 무슨 권리로 타인의 귀가를 결정합니까? 저는 다만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시니까 적어도 먼저 타라고 제안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하, 역시 가방끈이 길어서 그런가? 논리 갑이시네. 근데 나는 그쪽이랑 다르게 가방끈도 짧고 비이성적인 편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되거든요. 세인님, 대표님이 연락이 안 돼서요. 오늘 접수된 신고건들 우선 보냅니다. 좋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내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